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유튜브 에러가 있어서 생방송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나중에 보실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녹화 방송으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추천드렸던 종목들 양호하게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주가 들어올 것이다 예측하고 전일 사 들어갔는데요. 퍼펙트. 자, 경농이 상당폭 상승하다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18,100원 무너지면 차익실현 해나가라 말씀드렸고 차익실현 좀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LG생활건강 잘 가고 있습니다. 위닉스는 아직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자, 현대모비스도 약간 주춤하고 셀트리온 양호합니다. LG전자 전일 6% 가까이 상승세 나왔다가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쪽으로 조금 시원찮은 모습 보이네요. 자, LG전자 절반 매도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오늘 시원찮기 때문에 LG전자 챙깁니다. 6% 먹었으면 됐어요. 전일 마이너스 1%대 샀으니까 7% 가까이 먹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생방송 이게 엔진 나는 거는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니까 상당히 지금 좀 아쉽습니다.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자, LG생활건강 날라갑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이제 돌려내는 입장이니까 여기 딱 지지대 있거든요. 고점 부위, 여기 전고점 부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으나 그대로 홀딩합니다. 일단 자, 시장이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선물은 양호한 상황이고.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양호. 아, 그러나 저러나 왜 방송이 안 되는 걸까요? 아, 짜증나요, 정말. 아침 계속 조치를 취해보는데 안 됩니다. 다른 건다 되는데 방송이 왜안 되죠? 자, 일단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 숨 고르기 양상인데 내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최근에 기관이 살짝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전일, 전전일 이틀 동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강한 상승세 유지.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좀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나을 거다라는 예측도 일단은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가지고 있는 게 위닉스밖에 없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자, 매물 잠깐 나오다 다시 들어올리니까 별 문제 없고요. 호텔 실로 잘 가고 있고 에지 생활 건강 잘 가고 있습니다. 위닉스 조금 주춤하네요. 바이오 쪽으로 조금 매도가 있네요. 이제 주춤할 때도 됐거든요. 자, 현대모비스 괜찮고요. 자동차 나쁘지 않습니다. 조선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 그랬습니다. 조선주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어저께 사라 그랬어요. 한발 빠르다 이겁니다. 그죠? 한발 빠르다 이거예요. 그죠? 조용히 사 그랬습니다. 무료방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 유료방하고 차이는 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조금 더 올라가면 거품만 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품 물기엔 별로 올라간 거 없어요. 자, 저기 위에 올라가면 거품만 물게요. 포인트, 적중입니다. 퍼펙트에요, 퍼펙트. 자, LG전자. 여기 안에서 가장 괜찮다 했고, 그죠? 6% 상승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오늘 같이 좀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전일 3분의 1 정도 던졌고요. 오늘 절반 던집니다. 자, 저도 말 나가는 게 훨씬 편한데, 지금 채팅으로 일일이 다 날려드리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평소에 말로 하던 걸다 날려드려야 되니까, 저는 유료방, 회원들께 그냥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매수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바빠요. 5G 어저께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려내는 모습 보이니까, 우리 팀원이, 이거 어떻습니까? 오토키는 사도 되네요. 딱 매수, 사인 날립니다. 자, 왜? 잘 챙겨 먹었고, 다시 20일 취직권이니까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자, 삼성중공업 가요. 갑니다. 야, 거품만 문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맞춰내면 거품 문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삼성중공업 사. 사자마자 갑니다. 사자마자 가. 남북 경협도 괜찮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받고 그죠? 우리 잘해보자 이러지 않습니까? 안 좋을 거니까 다 도망가자 그랬어요. 놓으라 그랬습니다. 남북 경협 한번 들어올 때 됐다 그랬습니다. 위닉스 기관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이쪽으로 조금 다른 종목들이 조금 별로 안 좋네요. 자, 코스피는 다시 상승 전환했고요. 코스닥 0.30% 하락, 코스피 0. 10% 상승. 말이 없죠. 지금 집중해서 그래요.
지금 코스닥은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2100을 오래간만에 뛰어넘었는데요. 전일 뛰어넘었습니다. 자, 기관이 요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계속 사주고 외국인 같이 동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2135 라인 정도. 근데 2125 여기가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 높아요. 저기까지 강하게 가려면 외국인도 같이 좀 매수세 좀 동참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일이기 때문에 풋 옵션으로 개인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일단 양호. 자, 개인이 풋옵션 더 몰리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바빠요. 자, 지금 중국 면세점, 그 다음에 화장품 개통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던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위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약간 주춤하고 내려오면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들고 가겠습니다. 잔파도 그러겠습니다. 5G가 지금 현재 다른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고, 그래도 비교적 고점이 아닌 애들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으면서 바톤 터치하면서 추가 상승 노리고 있는 중인데, 자, 대덕전자는 20일 지지권이니까 해볼 만한 위치는 맞아요. 그러나 20일 깨지면 여기 밑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11,37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자, 페이스란 게 이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아침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 방송을 못하고, 그거 준비한다고, 조금 페이스가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뭐큰 실수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방송을 여러분들께, 아침 방송 못한 거는 거의 처음이 싶습니다. 어쨌든 본의가 아니었고요.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물론 제가 커뮤니티로 오늘 방송 에러 때문에 생방송 못한다고 날려드리긴 했습니다만, 기다리셨던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 들고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할 만큼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시장은 전일 미국이 약간 보합세로 약간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상승하던 부분 좀 반납하면서 조금 흔들림 있었던 영향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며칠 동안 상승한 부분 조금 숨 고르기 하는 양상입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일째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숨 고르기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관이 코스피 매수에 좀 가담해주고 있다. 그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 계속 출회되면서 추가 상승을 못하게 지금 틀어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지속되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당장은 큰 우려 없이 포트폴리오 양호한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이오는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이트로 많이 치고 왔기 때문에 19만 8천원, 20만원권 무너지는지 여부 잘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원활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자, 구독 안 눌렀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